한복을 곱게 입은 어린이가 정성스레 손수건에 색을 입힙니다. 단감으로 색을 낸 천연 물감입니다. 한복 입고 한옥마을에 오니까 더 신나는 것 같아요. 천연 물감으로 손수건 만드니까 너무 좋아요. 전을 비롯한 각종 먹거리를 파는 추석 장터도 인기를 끌었습니다. 날씨도 화창하고 또 명절 분위기도 나고 또 부모님이랑 또 예쁜 딸이랑 예쁜 와이프랑 같이 함께 밖에서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추석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.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잊혀져가는 추석 전통 세시 풍속을 만날 수 있는 추석 잘 알지도 못하면서가 지난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. 황해도 만신 이혜경 선생의 추석 맞이 천신굿을 비롯해 한 해의 풍작과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거북놀이 등이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집니다. 계승되지 못했던 추석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그래서 잘 알지 못했던 그 추석의 풍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런 거를 포커스로 맞춰서 이번 추석을 준비했습니다. 시민청에서도 윷놀이와 투호 던지기, 팽이 돌리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하는 놀이마당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. 서울시내 박물관에서도 한가위 잔치가 벌어집니다.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황해도 평산 소노름국과 보름달 저글링 공연, 탈북 예술인들의 북한 민속 공연이 진행됩니다. 한성백제박물관에서도 딱지치기와 콩주머니 던지기 등 전통놀이와 목판 인쇄체험 등 한가위 박물관 큰 잔치가 열립니다.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한가위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우리 속담처럼 서울 시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볼거리, 즐길거리가 시민들의 추석을 더 풍요롭게 하길 기대해봅니다. TBS 이혜진입니다.